네, 오늘 콘테스트 K에서는 2015 스포츠 산업 창업 올림피아드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많은 여성분들이 다이어트 관심 많으실 텐데요. 저는 이 다이어트를 좀 즐겁게 스포츠랑 결합해 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가끔 하곤 합니다. 저 같은 아이디어가 빛을 발할 수 있는 곳이죠. 2015 스포츠 산업 창업 올림피아드 이야기 좀더 자세하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스포츠개발원 유이동 실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스포츠개발원의 스포츠산업실장 유이동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희가 오늘 스포츠산업 창업 올림피아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개최를 또 하게 되신 건지 궁금한데요. 예, 스포츠산업이 뭐 다소 생소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네. 스포츠산업은 전통적으로 그 5인 이하 사업체가 95%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또 스포츠 산업의 특징 중에 하나는 융복합이 굉장히 빈번하게 이루어진다는 점이죠. 네. 융복합이라면 스포츠 활동을 기반으로 해서 다른 타 산업 분야와 결합해서 새로운 스포츠 산업의 분야들을 만들어내가는 걸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융복합 분야에서는 굉장히 또 아이디어가 중요하게 작용하게 되겠죠. 네. 그런데 제가 아까 한국 스포츠 개발원이라고 소개를 네. 드렸는데 좀 생소합니다. 뭐 스포츠를 개발하는 곳인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 어떤 곳인가요? 한국 스포츠개발원 전신은 한국체육과학연구원입니다. 원래는 1980년도에 국가대표 선수들의 스포츠 과학을 지원하기 위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태능선수촌 안에 만들어졌고요. 그러다가 이제 스포츠와 관련된 연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1998년에 저희가 독립을 해서 네. 체육과 관련된 정책 연구 기능, 또 스포츠 과학과 관련된 연구 기능을 수행하는 연구 기관이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이제 작년에 국가에서 스포츠 산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가면서 스포츠 네. 산업과 관련된 사업들을 진행할 수 있는 기구로서 저희가 이제 선정되었고, 그 사업 기능을 확대하다 보니까 그 애초에 갖고 있던 연구원이라는 명칭이 네. 적합하지 않다는 의견들이 있어서 저희가 이름을 한국 스포츠 개발원으로 바꾸고, 동시에 스포츠 산업과 관련된 각종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연구부터 뭐 정책 수행까지 정말 다양한 활동을 하고 계신데, 제가 듣기로는 창업과 관련된 활동도 굉장히 많다고 들었거든요. 방금 말씀드린 저희 스포츠 산업 창업 올림피아드가 그 중에 하나고요. 이와 네. 병행해서 저희가 창업 콘서트를 개최하고 있고요. 또 이제 창업이 된그 창업자들을 대상으로 그 보육 컨설팅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게 독립된 사업이긴 하지만 창업서부터 그 소상공인 그 컨설팅까지 연결돼 있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네. 동시에 저희가 이제 스포츠 산업 창업 일자리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그 총괄 센터를 저희 한국 스포츠 개발원에 두고 있고요. 지역에는 한 서너 군데에 따로 이제 지역 센터를 두고 있습니다. 지역 센터에서는 창업 교육과 보육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실 운동을 통해서 힐링도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이렇게 저처럼 스포츠에 대해서 아이디어를 갖고 계신 분들도 참 많을 것 같은데, 이런 아이디어가 과연 이 올림피아드에 적합할까 좀 의구심을 갖는 분들도 좀 많을 것 같아요.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 팁을 부탁드릴게요. 스포츠 산업이라는 것이 스포츠 활동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만은 타 네. 산업과 빈번한 융복합이 이루어지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스포츠를 통한 산업만을 저희가 이제 중점적으로 키우는 것이 아니고, 타 산업과 결합된 다양한 산업군들을 새롭게 창출할 수 있는 분야가 스포츠 산업 분야이기도 합니다. 네. 말씀하신 다이어트 분야도 한 분야가 될수 있고요. 네. 힐링 분야도 한 분야가 될수 있겠습니다. 또 다른 면에서 보면 스포츠와 기존의 그 공산품들과 결합된 스포츠 용품들 생산들과 이제 관련된 산업들도 많이 있을 수 있고요. 또 네. 최근에서는 특히 이제 웨어러블 시장 같은 아. IT나 ICT 산업과 결합된 새로운 시장들이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작년에 처음 시작을 했죠. 네. 과거에 수상을 했던 아이디어 중에 기억에 남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아마 많은 분들이 익숙하실 수도 있는데, 뭐 축구 같은 경기 중계 시에 그 선수 기록을 분석하는 것들 화면에 이제 내보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정보들을 수집하기 위해서 선수 축구화 밑에
그 칩을 달아 가지고 선수가 뛴 거리나 속도, 뛰는 범위 같은 네네. 것들의 정보를 모아서 이제 시각화하는 작업들을 시도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뭐 풋볼 인사이트라고 해서 현재 사업을 진행 중에 있는데 현재 보육 사업 단계에 있고요. 네. 조만간 이제 정식 창업이 이루어질 거라고 봅니다. 또 다른 경우는 이제 힐링과 결합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업체가 이제 보육 것도 역시 보육 사업이 진행 중에 있는데요. 스포츠란 기능이 이제 뛰고 뭐 땀을 내고 하는 운동의 기능이 우선이지만 그 외에 힐링과 혹은 스트레스 해소 등의 기능도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운동을 하면서 그런 힐링이나 스트레스 해소 기능을 동시에 수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을 하는 업체가 네. 현재 사업화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사업화돼서 시장에 나온다면 아마 좋은 반응을 일으키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뭐 작년에 수상한 아이디어들 보니까 올해가 좀 기대가 굉장히 많이 되는데요. 네. 심사가 총 4단계에 걸쳐서 진행이 된다고 들었습니다. 네. 좀 더 구체적인 정보를 좀 드리죠. 네.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첫 번째는 이제 서류 심사 단계입니다. 그때 작년 같은 경우는 한 240개 팀이 서류 심사에 응모했었고 올해는 사실 그보다 더 많은 네네. 팀들이 지원할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만은 1차 단계에서는 창의성이 30%고요. 또 현실성이 30%고 실현 가능성이 40%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평가를 하게 됩니다. 네. 두 번째 단계는 이제 현장 평가 단계입니다. 현장 평가 단계는 저희 특정 전문가들이 모인 심사위원들이 평가하는 게 아니고 일반인 대상으로 이제 그 아이디어를 평가할 수 있게 해놨습니다. 네네. 3차 단계는 이제 창업 캠프를 진행합니다. 이 2단계까지 선발을 거쳐서 선발된 팀들을 대상으로 1박 2일의 창업 캠프를 진행하고 거기에는 저희가 이제 선정된 멘토들을 네. 이제 매칭을 시켜서 자기네 아이디어를 실제화시키는 구체적인 작업들을 이제 진행하게 됩니다. 네. 이렇게 창업 캠프를 마친 그 팀들 중에 선발을 해서 또 이제 4단계 이제 심사를 하게 되는데요. 4단계는 이제 그 PT를 하게 됩니다. 멘토링까지 끝난 그 팀들이 네. 그 이제 자기네 아이디어를 실제화시켜서 그걸 이제 사업화하는 것들을 사업 계획을 만들어서 이제 PT를 하고 거기서 이제 훌륭한 작품들을 선발해서 결국은 이제 4단계가 끝나면 보육 사업까지 이제 할 수 있도록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네, 마지막으로 스포츠 산업 창업 올림피아드 앞으로 어떻게 발전해 나갈 계획이신가요? 예, 이번이 저희가 그 두 번째 창업 올림피아드라 아직은 거름마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뭐 스포츠 산업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도 아직 많으시고 뭐 그거에 대한 창업에 대한 아이디어를 짜내려고 하시는 분들이 일반적이진 않으셔서 다소 생소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창업이란 것이 스포츠 산업을 성장시키는 굉장히 중요한 툴이라고 저희는 믿기 때문에 이 창업 올림피아드를 점차 크게 확대해서 그 스포츠 산업 성장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으로 저희는 발전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스포츠에 관심 있는 그 젊은 대학생들 아니면 일반인들 아니면 스포츠 산업에 창업을 하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이 많은 관심을 가져가지고 저희 산업 그 스포츠 산업 내에 일자리들이 네. 많이 창출되고 또 창업이 많이 생겨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스포츠 산업만큼 이 다양한 많은 산업들과 융복합할 수 있는 분야가 또 있을까 하는 생각이 또 드는데요. 사업화, 또 실질적인 창업의 기회까지 얻을 수 있다고 하니까요. 이 스포츠 산업 창업 올림피아드 적극적으로 좀 도전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용 가능성이 높은 아이디어를 위주로 준비를 해보시면 더 좋을 것 같네요. 자, 지금 이 시간은 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스포츠개발원 유이동 실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농촌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서 농촌 재능 나눔
홍보 공모전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농촌에서 있었던 재능 나눔의 아름다운 사례들, 그리고 농촌의 활력을 부여하기 위해서 열리는 공모전이라고 하는데요. 이 재능 나눔을 농촌에서 펼친다. 좀 생소하긴 하지만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만나봐야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농림축산식품부 박혜청 사무관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이야기해보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과에 근무하고 있는 박혜청 사무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희가 농촌 재능 나눔 홍보 공모전 이야기를 좀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시청자분들이 다소 생소하게 느끼실 것 같아요. 먼저 농촌 재능 나눔은 어떤 활동이고 또 농촌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 궁금한데요. 지금 농촌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해서 독거노인도 많이 발생하였고 네. 교통이라든지 의료라든지 사회복지 서비스가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도시민들의 지식과 기술을 가지고 농촌의 공동체를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돕자는 그런 운동으로 보시면 됩니다. 기존의 농촌 봉사활동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킨 재능 나눔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농촌 봉사활동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킨 활동이라고 소개를 해주셨는데 네. 그렇다면은 이 농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재능 나눔의 활동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네, 저희들 지금 지원 사업으로도 많이 하고 있는데 지자체나 대학이나 일반 기업들, 일반 네. 단체들에서 많이 참여하고 있는데요. 짓꽂혀주기나 벽화 그리기, 장수 사진 찍기 뭐 이런 것들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네, 네. 그 외에도 지금 대학생들이 과학 캠프나 청소년들 멘토 활동, 그리고 귀농인들이 또 요리나 컴퓨터 수리 등 이런 것들을 통해서 주민들과 직접 만날 수 있는 그런 활동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네, 뭐 생각해보니까 굉장히 많은 활동들이 있는데요. 네. 농촌 재능 나눔 홍보 공모전, 네. 이 활동은 또 어떤 공모전인가요? 저희들이 농촌 재능 나눔의 업무를 2011년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아직 잘 알려지지 않았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광고나 홍보용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이런 공모전을 지금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올해 2회째죠. 네, 맞습니다. 작년에 수상한 작품들, 또 작년에 기억에 남는 작품들 있으실 것 같은데요. 아마 올해 참여하신 분들한테 아마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네, 네. 작년의 사례를 보면은 주로 이제 내는 작품들이 저희들 광고 홍보 동영상, 저희들 박카스 광고 영상을 좀 상상하면 좀 쉬울 것 같습니다. 네. 그런 류의 영상들. 또 두 번째는 농촌 재능 나눔을 설명하는 영상들. 그리고 세 번째는 실제로 참여하면서 찍은 그런 영상들이 주로 이루었습니다. 네, 뭐 결국에는 실생활에서 느꼈던 부분들을 조금 네. 더 담아내면 좋을 것 같다라고 이제 네.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그렇다면은 이 많은 분들이 아마 공모전을 준비를 하면서 네. 어떤 부분에 더 중점을 두고 준비를 해야 될지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요. 저희들이 광고 홍보 영상을 활용하기 위해서 뽑는 대회이다 보니까 공모전이다 보니까 네. 실제로 이제 작품성이 주안점이 됩니다. 그렇지만 재능 나눔의 취지를 취지에 더불어서 저희들이 네. 순수성에 더 일부 또 가점을 주면서 그렇게 심사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요즘 청년들이나 대학생들은 이 농촌이 좀 먼 곳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농촌을 주제로 한 홍보 공모전 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준비하는 분들에게 좀 팁을 좀 부탁드릴게요. 네. 실제로 일상적으로 농촌 재능 나눔 활동이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네. 활동 지역을 찾기도 쉽지 않을 건데요. 저희들이 스마일 재능뱅크라고 농촌 재능 나눔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그곳이나 아니면 저희들 콜센터 1577-7820번으로 전화를 하시면은 농촌 재능 나눔 활동이 있는 활동 지역을 안내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작품을 평가하면서 좀 느낀 것인데요. 작은 손짓 하나라도 좀 임팩트 있게 전달되는 그런 감정을 전달할 수 있는 장면들이 좀 저희들 심사에서 좋은 가점을 받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전달성에 또 주안점을 좀 두고 예. 양보다는 질에 또 예. 주안점을 좀 두고 같이 예. 기억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예, 예. 마지막으로 앞으로 예.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네, 저희들 농촌 재능 나눔은 지금 인지도가 좀 낮은 편이지만 저희들 공모전 외에도 지자체나 대학교 일반 기업을 한 100여 개 정도 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7월 달에는 7월 1일부터 4일까지 전북 진안에서 3박 4일간 대학생 재능 나눔 캠프를 또 개최했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확대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많이 참여를 하셔서 이런 공모전이나 활동을 좀 저희들
정책에 맞게 좀 참여를 많이 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내가 가진 재능을 좀 나눌 수 있으면 더 의미 있고 또 행복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또 드는데요. 이 재능을 우리 삶의 터전인 농촌에서 또 펼칠 수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스마일 재능뱅크 또 문의를 해보시면 원하시는 정보 또 적극적으로 얻으실 수가 있으니까요. 꼭 한번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농림축산식품부 박혜청 사무관과 농촌 재능 나눔 홍보 공모전 이야기 해봤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